안녕하세요, 욕광 신용규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성입니다. 인사해지.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요? 여성입니다. 네. 여기는 우리 친손녀 딸. 이거 외손주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진혜손. 여기는 이유승. 머리 이쁘죠? 어버이날인데 오늘이 자기네들 뭐 저기 하나 봐요. 유튜브를 우리 손녀가 혼자 연습을 많이 하는데 할아버지 국수 끓여주는 걸 공부했다고 해서 오늘 국수 한번 끓여준다는데 끓이겠어요? 제가 끓여야지. 설명만 해주세요. 우리 손녀딸은 1학년. 여기는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기다 물을 끓여 먼저요. 물? 우리 셋이 먹을 거니까 육수는 많이 내놓읍시다. 자, 물 끓는 동안 여기 칼질 해놔야겠네. 그럼 국수에 뭐뭐 들어가요? 국수 먹어봤지? 당근. 당근 이렇게? 이렇게 썰어요? 얇게. 얇게. 얇게 얇게 여기다 넣어요? 네. 어. 면은 이거요. 당근 하나 더 썰어요? 아니요. 그만해주세요. 네. 단단하네. 어. 호박은 어떻게 썰어야 돼? 할아버지도 이건 모르겠다. 채! 칼질! 더구나 못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채 썰라고. 할아버지 칼질 못하는 거 아나? 우리 손녀딸이. 나 몰라. 우리 몰라? 네. 응.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한비 갈게. 그만 넣어요? 네. 어, 좀 많아요. 많아요. 당근보다 많으면 안 돼요. 당근보다 많으면 안 돼요? 네. 예, 그만. 여기까지만 넣어요? 네. 진혜서 이거 채 다시 썰어야겠다. 그렇잖아요. 얇게 썰어야겠어. 가만히 보니까 합의가 무슨 찌개용으로 끓였어. 엄청 얇게 썰었어. 좀 얇게. 이건 엄청 얇게. 얇게? 호박이요? 자, 잘 됐지 이건?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저 물 끓는데 여기다 뭐뭐 넣어? 이거 만들고 건조한지 모르겠어. 이거 두 개만 넣어요? 아, 이거 두 개. 아, 두 가지. 그리고 이거 면 건 이건 뭐예요? 멸치? 네. 이거 건진 다음에 이거 넣어야지. 이거 좀 삶아야죠. 네. 이게 이제 국물 내는 거지, 해서마. 네. 우리 손녀딸 때문에 국수 끓이는 거 제대로 알겠네 오늘. 이제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듣고 있어. 다 건져진 것 같아요. 공주 또 어떻게 했는지. 이제 야채 넣으면 건져. 야채요? 야채 넣겠습니다. 야채를 여기다 넣어요? 네. 둘이 계란 풀어봐요. 네. 계란은 왜 가졌어? 여기다 이따 넣는 거야? 네. 어이구, 잘 뛰네. 오, 계란 잘 뛰네. 아니, 어디에 나가면 돼요? 응? 전 여기에다가? 예. 네. 자, 껍질. 있어야 되는데? 어, 그래요? 저 수저 하나 갖다 줄게. 수저 한 개 갖다 줄게. 유승이는 거기서 하는 거요? 응. 응. 맛있어. 맛있어. 다 줘야 돼. 손녀딸이 10%만 배워갖고 온 것 같아요. 아, 야, 이제 포크를 해야 돼, 너. 이제 1학년이니까 너, 내년 하면. 너 이거 터줘야 돼. 근데 이게 뜨거워서 위험해가지고. 이거 먹고 싶어도 손녀딸한테 해달라 소리를 못 하겠구만. 엄마, 이게 뭐가 있어? 자, 이제 합의 국수 삶았는데요? 네. 자, 할아버지. 네? 또 뭐 해야 돼? 계란 풀어야 돼. 네, 계란 풀어야 돼. 여기다요? 네. 아, 맛있겠다, 야. 아, 엄마. 응? 할아버지가 해줄게. 맛있게 먹어요. 네. 다음엔 직접 해줘요. 네. 자, 아이고, 이쁘게 됐다. 오, 이게 끝난 게 아니야? 네, 이제 이걸로 간만 쳐줍니다. 갑니다. 이만큼 한번 먹어보고 넣어야겠지. 짬은 또 안 되니까. 니네도 맛 풀려? 네. 한번 조금. 어때요? 싱거워요? 왜 인상이 그래요? 아, 짜. 자, 짜요. 안 짠 것 같은데? 맞아.
맛있게 입고. 야, 유승이. 식었어. 안 식었으니. 어때요? 짜요? 공주 다시 봐봐. 아, 하비가. 아, 너무 뜨겁잖아요. 아, 식혀서 줄게요. 맛있을 때 한 번 더 먹어줘. 왜? 뜨거워서 그러는 거, 짜서 그러는 거. 말을 못하고 있어, 뜨거워서? 괜찮아요. 딱 맞아?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다 된 거예요? 네. 이제 면 삶아서 여기다 말아 먹으면 돼요? 네. 아니, 넣어서 먹으면 돼요. 뭐, 넣어서요? 네. 하고 이제 면 삶으면 돼요. 면? 네. 그래도 많이 공부를 한 것 같아요. 물을 붓고, 잠시만. 이건 약수입니다, 약수. 약수. 약수물. 세 명 먹을 거니까. 네. 자, 애들아, 그게 1인분이야? 네. 어떻게, 이것도 공부했어? 네, 보통 쳐요. 이게 1인분이랍니다. 이만큼. 자, 그럼 이제 하비가 잡아둘게요. 1인분. 그 다음에. 자, 1인분. 2인분. 500원짜리 동전만큼이 원래 1인분이라고 하던데. 우리 손녀들 또, 손녀하고. 손자하고 조금 먹으니까 셋이 먹을 거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요? 네. 유정이도 국수 좋아해요? 국수 먹으면 어디가 좋대요? 피부. 국수 먹으면 어디가 좋대요? 예뻐지고 키도 크고. 네. 예뻐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 끓을 때 넘쳐! 이거 물 부으면 돼요. 이렇게 밥이 잘하지? 네. 오오. 맛있겠죠? 네. 손으로 넣어? 한 번 더 하고요. 자, 얼음을 여기다 넣어보세요. 빨리. 예. 예. 다 넣어요? 예, 많이 넣어요. 됐어요. 됐어요. 할아버지 손 씻었으니까. 우리 한 번. 좀 먹자고. 그러고 손 마셔. 이제 거부를 다 먹자. 자, 이제 한 번씩 먹어봅시다. 익었나? 우와, 자, 가세요. 한 가닥씩 먹어봐요. 지네도. 네. 오늘 설명하느라고 고생했어요. 아이고. 맛있어요? 맛있다. 안 짜요? 네. 명예성. 아, 근데 원래 이 맛인가? 아무 맛도 안 나는데? 그치, 이제 이따 저거랑 해야지. 이거 아무 맛도 안 나지. 자, 이제 하비가. 이제 국물 넣어야 돼. 응. 이제 요거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누가 많이 먹는다고 했어요? 저요. 이거 하비 거. 이게 하비 그리신가 보다. 안 돼. 이거 그러면 진해 손 거. 이게 저 거예요? 더 줄게요. 난 이거. 이만큼 먹을 수 있어요? 네. 이야. 난 조금. 야, 많이 먹어, 어쨌든. 싫어. 이만큼 됐다. 이만큼이요? 응. 한 번, 일로 와, 좀 더 줄게. 응. 나머지 거 하비 거. 하비가 제일 지근해. 얼음 드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줄게요. 자. 야, 한 개만 줬어. 얼음. 유승이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두 개. 저도 두 개 주세요. 저 더워요. 더워요? 자, 이제 제 손녀가, 그래도 초등학교 1학년인데 많이 배운 거예요, 이 정도면. 국수 3분 삶는 거하고 1인분이 얼만큼인데 1인분이 셋이 먹기엔 딱 맞네. 이제 육수를 줄게요. 자, 뜨거우니까 하비가 퍼줄게요. 계란 좋아해요? 네. 야채 좋아해요? 네. 야채. 야채. 아이고, 이쁘네. 항상 이렇게 이쁘게 담아야 돼요, 밥그릇 담을 때는. 자, 그 다음에 유승이 야채 좋아해요? 계란 좋아해요? 네. 네. 계란만. 야채를 많이 먹어야 한대, 유성아. 옛날 먹은. 자. 따봉이에요? 응. 아이고, 합격. 유승이. 아이고, 합이 먹어봐야지. 저는 조금 싱거운데요. 애들 입맛에는 딱. 네,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싱겁습니다. 그래서 진짜 맛있네요. 면도 쫄깃쫄깃하고.
근데 다음에 공부 더 해야 되겠다. 다음에 칼국수 한번 끓여줘볼래? 네. 저 피자 만들고 싶은데요. 아, 피자도 만들 수 있어? 네. 그럼 유승이랑 둘이 피자 다음에 만들어줘. 피자 잘 만들어. 잘 만들어? 자지간 오늘 우리 기특하네요. 그래도 손녀딸하고 외손주하고 이렇게 와서 할아버지랑 유튜브 한번 찍고 싶다. 할아버지 얼굴만 나오니까 애들이 샘났나 봐요. 피디님 잘 좀 편집해 주고요. 이쁘게 나오게 좀 해주세요. 피디님 우리 엄마예요. 저희 귀염 귀염둥이들하고 같이 손녀딸하고 손주하고 찍었는데 국수 참 맛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응원해 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 좀 인사해야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이고 꼭 해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즐겁 어버이날 즐겁게 보내세요. 뭐라고 해야지? 그냥 인사해 주세요. 내년에 봬요. 다음에 봬요. 다음에 봬요. 바이바이. 자, 먹자.